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를 흔들고 있는 폭풍 같은 작품이죠. 그 안에서 어마무시한 3대 빌런, 주성철 역으로 완벽 변신한 분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3의 배우 이준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네, 또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릴라 켜시면 보실 수 있고요. 수은님이 준혁 배우님 얼마 전에 몸살 기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 괜찮아지셨냐고. 그래서 어제 굉장히 독한 감기약을 먹고 자고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굉장히 차분하고 나른한 상태가 네. 라디오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저도 감기인데 요즘 감기 많으시죠? 여러분 네. 조심하세요. 정말 세더라고요, 이번 감기. 부연님이 이준혁 배우님 실물 제 미래보다 뚜렷한 이목구비에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하셨습니다. 네, 부연님한테는 감사하고 하선 씨한테는 죄송합니다. 왜요? 왜요? 아니에요, 아유, 전혀 아니요. 뭘 네. 공감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한나님이 오빠 이제 안경 착장 매일 해줘요. 너무 심쿵하잖아요.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은 혹시 눈은 좋으세요?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안경을 원래 영화 볼 때나 이럴 땐 쓰고요. 가끔 쓰시는 거예요? 네, 심하게 부어서 썼고요. 어디가 부은 거죠? 네, 네. 경은님이 저 준영님 좋아했는데 맞아요. 범죄도시 3 보고 왠지 좀 무서워졌다고. 그러게요. 저도 조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무섭네요. 제일 좋은 말이네요. 극찬이네요. 네. 네. 무섭다. 네. 5182님이 준영님 작년에 12월이었군요. 리버스로 시네타운 왔을 때 개봉하면 꼭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와주셨군요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또 제방문.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됐군요. 리버스 또 놓치신 분들 있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오셨을 때 스포 때문에 우리 범죄도시 3 이야기 길게 못했잖아요. 네네. 많이 맞았지만 나도 마선배 때려봤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셨는데 기다렸다고. 네. 보신 분들 때렸죠. 네. 때리고 맞고 때리고. 네. 지수님이 준혁 씨 그 사이에 미담 하나 추가하셨더라고요. 안녕 팝콘 동화책 인쇄를 동물복지단체에 전액 기부를 하셨다고. 우드 박수 멋지다 이준혁 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원래 약속했던 대로 한 거죠. 네. 그래도 조금 꽤 금액이 됐으면 조금 아까운 마음이 조금은 이거는 원래 취지 자체가 팝콘이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더 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데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네. 역시 남다르십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선물로 주셨어요. 안녕 팝콘. 진짜 읽고 울컥했어요. 동화책인데 정말 인상 깊게 읽었고 게임도 너무 재밌거든요. 해보셨어요? 네. 했고 저는 잘 못하겠는데 네. 저희 딸은 이 스테이지 2까지 갔다고 지금 엄청 신나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숙제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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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또 아이들이 팝콘 따라 그림 그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저희 아이도 그런데. 진짜요? 네. 막 따라 그려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그림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네. 네네. 너무 귀엽겠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2273님이 준혁 오빠 요즘 팬들 사이에서 앞머리 깐 준혁이냐 덮 준혁이냐 얘기 많은 거 아시냐고. 머리를 깐 준혁 덮 준혁. 네네네.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냐고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나중에 삭발을 한번 네, 화끈하게. 네. 근데 삭발을 하셔도 멋있으실 네. 것 같아요.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덩치를 키우고. 네. 네. 진짜 너무 더 무섭겠는데요. 네. 모이칸 스타일이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세미님이 요즘 준혁 오빠 무대 인사할 때마다 프로 아이돌 같다고 어디서 강의라도 들으시냐고. 네. 맞아요. 저도 그 짤을 봤는데 나무늘보 같은 인형도 이렇게 탁 팬분이 네. 주시니까 딱 울리고 짤들이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많이 시키시기도 하고요. 저희 우리 대표님께서 네, 우리 범죄도시 대표님께서 그렇기도 한데 그 극장 안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덜 어색해요. 네, 제가 막 옛날에 서커스 같은 거 보거나 막 그랬을 때 그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좋았는데 그게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할 때는 이건 되게 좋더라고요. 민망하지도 않고 평소엔 못하겠는데 되게 네.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팬분들도 네. 그렇고 그래서 그건 되게 좋았어요.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더 하시라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화님이 준영님 지난 주말에 남편과 무대 인사 보고 와서 저희 남편과 함께 준영아리 중이라고. 남편분도요? 오 세상에. 영광이네요. 네, 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우리 이준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루나님이 6일 무대 인사 때 제 꽃 받아주셨던 배우님 누가 꽃인지 모를 정도더라고요. 요즘 철인 거 아시죠? 주성철. 하선 씨가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네. 아니, 공감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5638님이 범죄도시3 VIP 시사회 때 보니까 배우 염혜란 씨와 소속사 식구들이 단체 티셔츠를 입으셨더라고요. 염혜란 씨가 직접 제작하신 거라던데. 맞아요. 아, 혜란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혜란 누나, 뭐 시묐, 동구, 하유리, 뭐 규영이 형. 회사분들. 네. 아, 이렇게 저희가 너무 돈독하게 이렇게 해줘서 저 혜란 누나가 뭔가를 원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너무 진짜 감동이었겠어요. 네. 범죄도시3 이준혁 파이팅이라고 적힌 티셔츠가 있었군요. 맞아요. 사룡육사님이요. 네. VIP 시사회에 두 번째 빌런 손석구 씨도 오셨던데 두 분 드라마도 같이 해서 친하시잖아요. 손석구 씨 반응은 어땠냐고. 재밌다고 해줬어요. 네. 막 포옹도 하고 서로 서로 고생한 부분들을 아니까. 아니까. 네네. 느낌 아니까. 네. 고마웠어요. 네. 9330님이요. 범죄도시3 지난 주말에 보고 왔고요. 이번 주에 또 보러 갈 거예요. 아유, 최고네요. 네. 10번 보는 거 기본 아니냐고. 와. 네. 개봉 7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했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배우들끼리나 막 제작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영화계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위기라고. 뭔가 막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것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는데 당연히 뭐 마선배나 다들 이렇게 농담도 잘하시고 화기애애하면서도 이게 되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위기라고 했는데 정말 부활했습니다. 범죄도시3 덕분에. 다행이죠. 네. 네. 재관람은 물론이고 N차 관람이 이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범죄도시3 지금 영화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설마 범죄도시3를 볼까 말까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다 보실 것 같긴 한데 영화 줄거리를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마석도가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살인사건을 조사하는데 이게 신종 마약사건과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그 짤도 봤습니다. 네, 그 어디서 신나는 네. 거기서 그렇게 보셨군요. 네, 얘기를 네. 하셨다고. 준혁 씨는 범죄도시3에서 빌런 주성철 역을 맡으셨어요. 주성철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가장 당당한 빌런이다. 아, 저는 봐서 알 것 같은데 네. 어떤 뜻이죠? 아무래도 약간 조금 그 전작 부막은 다르게 사회적으로 네. 좀 성취가 있는 사람인데도 네. 이제 나쁜 짓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네. 그 부분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요? 네, 엄청 반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준혁 씨가 캐릭터를 네. 해석할 때 찰떡같이 음식에 비유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성철은 어떤 음식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슬슬 부담이 오는데 채끝 등심 짜파구리.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면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은 단백질도 있지만 네. 속은 시커멓기도 하고 사실 예. 네. 그런 느낌? 비싼 맛, 싼 맛 약간 이렇게 조화가 되는 네.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네, 네. 캐릭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3에서 주성철 역을 제안받았을 때 마동석 씨가 직접 준혁 씨한테 네. 전화를 걸었다고. 근데 준혁 씨는 그때 강화도 여행을 가던 중이셨다고요. 네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꿈만 같았다고 또 표현을 하셨다고 인터뷰에서 저희가 또 찾아왔는데. 아마 뭐 공감하실 수도 있지만 늘 저희는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있죠. 상황에서 늘 제가 좀 로우톤이긴 한데 그날은 좀 이제 극대화돼서 여기. 그 응원해줬던 하율이랑 아 우리가 좀 마음을 다 잡자 이러면서 내려가는 길에 연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뭐 그런 하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마동석 선배한테 범죄도시 3가 나오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2도 안 나왔을 때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약간 좀 영화 같잖아요. 네. 그런 일화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앞으로 닥쳐올 그 수많은 고난을 모른 채 묻지도 따지지도 네, 않고 일단 또 그 상황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상황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네,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네요. 네. 근데 그렇게 수락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막상 이렇게 들어와 보니 큰일 났다. 어떡하지? 네, 뭐 살도 찌워야 되고 뭐 대본도 그때 처음 봤으니까 네. 아,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았고 갑자기 투가 막 대성공을 하고 네. 부담이 많았는데 뭐 긍정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유, 네. 다 재밌었지만 범죄도시 3 전 제일 재밌었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마동석 씨가 이준혁 씨를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준혁 씨는 너무 좋은 친구다. 사람도 너무 좋고 천성이 착하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도 어느 한 구석에 악마가 있지 않을까 싶었고 이걸 극대화하면 신선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공감이 되네요.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악마를 어떻게 좀 꺼내신 건가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뭐 스스로 천사 이렇게 생각 전혀 안 하고요. 누구나 다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네, 근데 이제 주성철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뭐 악마 이런 것보다는 그 대본에 몰입을 많이 하려고 했었죠. 네.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맞는 카타르시스. 아 진짜요? 아 그것도 카타르시스였나요? 아 맞아본 네. 적이 없으시구나. 아 그렇게 맞아본 적은 없는데. 그럼 안 되죠. 네.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2부에서 이준혁 씨와 이야기 이어갈게요.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네 오늘 저희 이모가 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있고 뭐 저한테 늘 어떤 그 영화란 사랑이란 늘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사랑 많이 받고 계신데. 네. 네. 뭔가 예. 이 노래도 좋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 우리는 어떤 영화로든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스크린의 불빛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 류준열이 사랑하는 배우 박해일이 사랑하는 배우 이성민이 사랑하는 배우 염정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이렇게 재밌는데 들을 거야 말 거야? 우리 거래 하나 할까?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데 와 너무 와 저희 감동이라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유 현주님이 전 너무 궁금해서 범죄도시 3 개봉일에 혼자 보고 왔대요. 근데 내일 남편이랑 또 N차 관람하신다고. 남편은 근데 저 혼자 본 거 모른다고 보고 또 보고 싶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 N차 관람하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지연님이 오늘 시네타운 보라는 방청료 내야겠다고. 말리지 않겠어요. 1956님이 배우님 극중 주성철이 32살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예요? 진짜요? 아 진짜인가요? 아니요 저는 한 48 된 줄 알았는데 48이라고 너무 많은데 아하 네. 아 재밌네요. 이런 또 썰이 있군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크업이 정말 화제였죠. 아 영화만 보는데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역시 공감해 주시네요. 네, 네. 뭔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무려 네. 20kg를 증량을 하셨고 근육은 7kg를 증량을 하셨습니다. 태닝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 근데 참 안 타시지 않으세요? 원래 되게 하얘였어서 네 제가 원래 어릴 때 화상도 입고 그래서 햇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다가 데스티네이션 때문에 네. 태닝 기계를 되게 무서워해요. 뭔지 알죠. 네, 그 영화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죠. 아이고. 몇십 번을 했어요.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 보이스 트레이닝까지 또 따로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오래 했다 보니까 좀 신선도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좀 느껴졌으면 해서 그렇게 했죠. 맞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이준혁이라는 걸 모르게 하고 싶었다고. 네. 증량할 때 근데 닭가슴살집 과자도 10봉지씩 드셨다고. 아 이게 보통 증량하고 틀렸겠어요. 달랐겠어요. 네.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일단 뭐 현미밥, 닭가슴살 뭐 그런 거를 막 6개씩 먹고
네, 운동을 두 번씩 하고 뭐 그 와중에 이제 너무 막 갈라지면 안 되니까 지방도 많이 먹고 그렇게 막 했었죠. 아무거나 막 드실 수도 없었군요. 네. 아 근데 어제 근데 되게 뿌듯했던 게 쿠니무라 준상이 비밀의 숲을 보셨대요. 오, 네. 네, 너무 재밌게 보셨는데 그거 보고 영화를 봤는데 몰랐다 그래서 우와. 야 내가 그래도 한 명은 속였구나. 아, 다 많이 속였죠. 네, 대배우를 이야. 너무 뿌듯했어요. 맞아요. 이 범죄도시 3를 보신 분들은 또 알 수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 또 못 알아보실 거예요. 어디 나오실지 한번 영화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증량할 때와 감량할 때 좋아하는 근데 영화 취향조차도 또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아무래도 그렇죠. 오, 최근에 영화 더 메뉴를 보고 울 뻔하셨다고. 이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빼고 있는 중이시라 여기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마지막 음식이 정말 맛있죠. 띠드버거. 아, 너무 힘드셨겠다. 사실 바빌론을 보고 울었어요. 바빌론을 보고요? 네, 나비에서. 오. 우리 현장 같기도 하고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공감이 가서 서러움이 안 본지 안. 여러 가지 그냥 옛날 생각도 오죠. 나고 그 촬영장에 지금은 조금 좋아졌지만 아시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게. 감성적으로 좀 그렇게 되셨었군요. 그렇죠. 지영님이 사무실에서 듣기만 하다가 준영님 보고 싶어서 탕비실에 왔대요. 아, 탕비실. 네. 쉬는 공간에 지금 살 쫙 빼셨는데 찍기 전 몸무게로 돌아왔나요? 하셨습니다. 더 빠지신 것 같은데. 시사회 때까지 엄청나게 빠졌다가 그때 진짜 너무 몸이 안 좋을 만큼 빠지는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먹으면서 그냥 좀 건강을 되찾고 있어요. 액션 이야기 빠질 수 없습니다. 마동석 씨한테 호쾌하게 맞고 싶다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액션 들어가기 전부터 설레셨다고. 복싱 액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는 우리는 재밌지만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상대방 신체 1cm 앞에서 주먹을 멈춰야 된다고요. 이거를. 네. 액션 장면이니까 액션 연기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복싱 예전에 잠깐 배우긴 했었는데 다시 배우라고 이번에도 하셨었고 복싱도 했고 그다음에 액션 스쿨을 계속 다녔고 또 마 선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복싱을 오래 하셨어요. 거의 선수급으로 오래 하셔서 오히려 좀 안전했죠. 네. 그래서 그게 안전한데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다 있으셔가지고 오히려 많이 배우기도 했죠. 많이 뭐 다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다행이네요. 마동석 씨와 근데 오늘 정말 질문이 많네요. 정말 질문이 쏟아졌었군요. 마동석 씨가 근데 1:1 액션씬 찍을 때 굉장히 이렇게 안전한데도 내장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데미지가 컸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보통은 이제 합을 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복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터치를 해줘야 이게 느낌이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맞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딱 이러고 맞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주먹이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처음 들어본 신음소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훌륭한 순간을 맞이했죠. 혹시 뭘 대셨어요? 보호대를 했는데도 그게 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근데 좋았어요. 언제 마석도의 주먹에 제대로. 아이고 세상에. 성공한 팬이죠. 2393님이 진짜 마동석 씨 주먹 휘두를 때 바람 소리 나냐고. 바람 소리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앞에서. 멍해지는군요. 우리님이 준영님의 일본인 팬분이래요. 근데 한글로 이렇게 잘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아오키 배우님과 또 연기하면서 어땠냐고 물어봐 주셨네요. 사실 이제 외국 배우들하고 할 때 많이 놀라운 거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조금 기술적이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해도 그 상황이나 이런 건 다 통하고. 맞아요. 네, 이번에 뭐 무대 인사 돌면서도 아오키랑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이게 우리가 같은 직업군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또 너무 좋았어요. 서로 관계도. 그랬군요. 준혁 씨가 뽑은 범죄도시 3의 베스트 명장면은 뭐냐고. 이 장면 주의 깊게 봐주세요. 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저는 뭐 거의 단 것 같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뽑죠? 기왕이면 제가 뭐 사람 때리는 거. 눈여겨봐달라.
영화 범죄도시 3에서 깜짝 등장했던 곡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곡 듣고 우리 이준혁 배우와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빤 강남스타일 저는 시네타운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002님이 옛날에 준혁님의 트윗글이 화제라는 거 아시나요? 2012년 7월에 이준혁 씨가 남긴 글들인데요. 내용을 보면 햄버거 속에 마요네즈 맛이 진하다. 양념통닭 맛있다. 크하하하. 팥빙수 맛있다. 하하하. 다양한 음식 얘기들이 있던데. 네, 2012년에 이준혁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맛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네. 이게 SNS를 하지 말라는 이유인가 싶기도 하고 이때 회사에서 하라 그래서 하는데 사실 제가 뭐라고 소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만히 쓰다 보면 이상한 말도 막 쓸 것 같아서 가장 행복한 순간과 그런 것만 딱 남겨보자라고 했더니 가장 유아적인 말이 되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데요. 매력 있어요. 네. 네. 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매력적입니다. 네. 아,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또 흑역사가 지금은 그게 해킹당해가지고 트위터 없어졌어요. 오, 아이고 네. 어떡해요. 근데 남네요 이게 다. 네. 네, 귀엽습니다. 네. 2066님이 먹장 준영님 10년 전. 아, 이거 읽어도 될까요? 네, 네. 뭐. 용산 인근 어느 카페에서 빙수 3개 드시고 2개를 포장해 가셨다는데 맞나요? 배탈 안 나셨는지 궁금하다고. 사실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고 사실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맞아요. 팥빙수, 베리빙수, 네. 녹차빙수 가게에서 드시고 아포가토 빙수, 팥빙수 포장해 가셨대요. 뭐 나눠 드시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네, 제가 뭐 많이 거기서 구매를 했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회원님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탕수용님이 어장수용님이 수용님이 네. 네 지난 4월쯤에 혼자 심야 영화 보러 갔다가 이준혁 배우님 봤대요. 오 네, 처음에 진짜? 배우님인 줄 모르고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하고 힐끔거렸는데 배우님이시더라고요. 방해될까봐 조심스럽게 스쳐 지나왔대는데 본 사람 중 최고 미남이셨다고. 기억에 있으세요? 4월에 심야 영화? 영화야 늘 보니까. 심야도 보세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저 아닐 수도. 그렇죠. 네. 플라워. 토스토리님이 이거 재밌다. 지금까지 맡은 캐릭터들 중에서 한 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다들 네. 너무 극한의 상황들이 많았어서. 그러게요. 그나마 생각해 보면은 그의 우리는. 장도율이나 아니면 시리즘 그대 예제욱 같은 경우는 조금 편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막 죽고 막 장기가 뭐 맞아야 되고 네. 네. 큰일 나죠. 네. 다시 태어나도 이준혁 씨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요. 왜요? 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캐릭터로 하고 싶지 않나요? 후회 없이 또 사시니까. 네. 플라워밤님이 뮤지컬 헤드윅을 보러 갔대요. 근데 공연장 앞에서 보셨다고. 많이 이렇게 다니시나 봐요. 아 이거 조승우 형이 초대해 네. 주셔서 정말 멋있어요. 조승우 형 잘하시죠. 네. 팝콘이 보고 밝게 웃으셨다고 팝콘 게임을 이렇게 편집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사인 받을 종이가 없어서 셀카 부탁드렸는데 너무 천사같이 찍어주셨다고 감사하다. 왠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기억이 네, 나군요. 네. 이게 진짜 진정한 목격담이네. 네. 요즘 즐기는 취미가 있나요? 물어봐 주셨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셔서 근데. 네, 전 뭐 늘 비슷해요. 그냥 요새 젤다의 전설 좀 했고. 네. 네. 그렇죠. 그 스트리트 파이터 뭐 이런 거.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세요? 새로 나왔어요. 진짜요? 네. 홍보하는 거. 아, 그러게. 네. 그게 아마 액션씬 찍을 때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걸 많이 보고 해보면? 액션씬 찍을 때 저런 거를 맞았을 때 그 어떤 쾌감을 좀 인지하게 되죠. 그렇죠. 오사치로님이 이것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네. 집에서 본 영화 추천해 주실 수 있냐고. 아무래도 영화 프로다 보니까. 최근에 본 건 이니셰린의 벤시라는 영화를 되게 마음 아프게 봤어요. 그 영화 때문에 지금 되게 죄의식이 많아져서 조금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어떤가 했다가 무슨 내용인가 싶죠 처음에는 갑자기 절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제가 긴 홍보 일정 동안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나의 어떤 행동이
그런 저희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동키처럼 뭔가 그런 이게 여기서 짧게 말하기엔 좀 너무 긴데 좀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던 영화예요.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영화죠. 네.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요. 네. 피부 관리 비결을 또 물어봐 주셨네요. 지은님이 남편을 준영님처럼 만들어주고 싶다고. 네, 저희 샵에 오시면 아, 거기 어디인가요? 말해도 되나요? 네, 적당히. 네. 네, 정샘. 아, 네. 아, 네, 거기 좋은 데군요. 네. 네. 이것까지만 물어볼게요. 너무 재밌어서. 네. 3042님이 스트리트 파이터라니 주력 캐릭터가 뭐냐고. 장계프라고요? 아. 네, 프로레슬링을 주로 하는 굉장히 그 덩치 큰 네. 약간 마속도 같은. 네, 알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죠. 이야, 그 캐릭터군요. 네. 6283님이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비밀의 숲에서 동재 스핀오프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다고 또다시 동재를 연기하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역할을 너무 하고 싶었어서 대본 한 두 개만 보고도 막 이렇게 아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때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는 얘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근데 제가 너무 이런 에너지를 보여서 좀 더 가게 됐다. 근데 여기까지 쫓아올 줄 몰랐죠. 이제 그만 좀 이별하고 싶은데 마치 바지끄랭이 잡고 더 놀자 이러는 느낌이라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놀아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원 없이.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그때 또 기회가 되시면 네. 오늘. 네. 오늘 진짜 너무 질문이 쏟아지네요. 공구일사님이 네. 지금까지 연기와 다르게 혹시 로맨스물 찍을 생각 없냐고. 뭐 리버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있었죠. 네. 네. 뭐 이렇게 좀 지향하셨다는 인터뷰도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보기도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는 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냥 하선 씨가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 로맨스물은 정말 주인공 두 사람이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조만간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여러분 너무너무 아쉽죠? 오늘 질문이 쏟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우리 광고 듣고 이준혁 씨와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산의 시네타운 이내님이 오늘은 점심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오빠 얼굴라도 봐서 배가 부르신다고요. 아, 드셔야죠. 유미님이 지난주 주말에 가족들과 범죄도시를 봤더랬죠. 여긴 시골이라 극장에서 동네 사람들 죄다 만났다고 범죄도시 대박나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미 대박이 났지만 또 봐주세요. 네. 영화 범죄도시3의 무한사랑을 보내고 있는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진짜 모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명대사를 남기고 가시네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모든 것이다. 팬분들 난리 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범죄도시3의 배우 이준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이준혁 씨의 추천곡이요. 어떤 곡이죠? DXX의 I Dare You인데요. 아까 이모님 듣고 싶은 거 했으니까 이번엔 또 제가 듣고 싶은 거. 제가 자주 듣는 노래예요. 네. 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아쉽지만 네. 이미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I'm in love with it. Intoxicated. I'm in rapture from the inside. Hello, hello, hello.